배를 담기 위해서는? 배추. 배추. 또. 아까 생선도 그, 들어갔네. 무슨 생선 같이 생긴 건데? 아, 보셔도 생선들이 많아요. 괜찮습니다. 엄청 많다, 네. 배추. 이야. 일단. 때가 때인 것 같은데? 요새. 네. 아, 잘생기면 아, 괜찮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제가 잘생긴 거죠?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 김장 배추를 네. 사오래요. 이거 김장 배추인데요? 네. 이건 김장 배추예요. 아, 이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요새 올해는 좀 가격이 어때요? 5,000원이니까 2,000원 남는다고 한 포기가. 그게 좀 저희는 좀 싸게 사오라 그랬는데. 네, 많이 깎으래 그랬는데. 네, 4,000원? 아, 네, 네. 아, 근데 꼼꼼히 확인하라고 사오라고 하셨어요. 이야. 얼마나 속이 좋은데. 짠짠짠! 와, 와 꽉 찼다. 이거는 그냥 보기보다는 제가 속이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날 닮은 거지, 이거는. 그지? 노랗고. 네. 노랗고요? 노랗고. 예. 속은 노랗고, 겉은 파랗다. 파랗다. 이게 하얀은 아. 늙은 거야. 그럼 무는요? 무는 대가리가 파랗고, 꽁댕이는 파랗고, 요리가 좋은 거야. 김장김치에는 이게 단단하고. 파란 부분이 많아야 맛있는 거야. 아, 이게 많아야 좋다. 그럼. 이제 김치 담을 채소는 준비가 된 거죠? 됐지 이제 새우젓 사고 마늘 사고 생강 사야지. 아, 낙지 사야죠. 낙지도 사야죠. 네. 몰라 여기는 안 넣는데 그 명이 분이 명이생이또 넣는가 보네. 네.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낙지 사려면 절로 내려가. 절로 내려가야 돼요? 네. 오케이 많이 파세요. 네. 많이 파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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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생선 새우 이거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미남들이 왔대야? 제가 미남이죠, 훨씬. 네. 너무 이쁘다. 아, 위를 쳐다보고 계시면 안 돼요. 아래를 쳐다보셔야 돼요. 근데 네. 이 새우가, 어머니, 이 새우가 김치 담을 때 넣는 거 맞아요? 맞아요. 번개카. 어? 번개카. 근데 저 뒤에 저거 뭐예요? 맛있는 냄새가 막 솟솟 나요. 홍어. 아, 홍어. 봤을 줄 알아? 저거 아, 먹는 거 맞죠? 맞죠. 아우. 박수 봐볼까? 네. 참말로. 어머니, 이 깡시장이 온 지 얼마 되셨어요? 나? 네. 나 한 40년. 오늘 맛있는 거! 청취를 다 바쳤어. 오늘! 너무 맛있다! 자자. 먹어봐. 아따, 입도 이쁘네. 워메 이쁘네. 어머니, 한 개씩 뭐 적 떨어진 데잖아. 어, 맛있다. 어, 맛있지? 워메 맛있는 거! 워메 맛있는 거! 오늘! 좋아? 엄마니, 너 잘 떨어지네. 오늘 맛있는 거! 좋아! 여기로 코가 쏜다, 이 말이오. 아우. 이건 너무 맛있긴 하다. 이거 마늘 주세요. 그래, 그래. 응. 많이 자. 우와. 우와. 이렇게 주고 남아요? 야, 제가 좀 생선 사라고 외쳐드릴까? 한번 자, 여기! 신생한 생선 사러 오시오! 목포! 목포 먹갈치도 있고! 조기도 있고! 조기? 어. 조기도 있고! 선선 사러 오시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나 사러 오시오! 어,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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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이거 얼마나 해요, 한 마리에? 네 마리 나와요. 그럼 사장님, 요거, 네 마리 주세요. 어, 이거 좋다, 이거. 이야. 그, 하셨죠, 선생님? 아, 여기 왜 이렇게 먼, 근데 시장 보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 그래서 오늘 좀 잘 본 것 같아. 네. 시장 막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사나 네. 보고 네. 어. 이게 좀 싸더라고요. 싸가지고 네. 이렇게 가만 있어봐. 이게 좋은, 이, 좋은 이 거 사는데 지금 저희가 이 배추를 이렇게 홀라당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까버렸어. 아, 네? 좋은 배추인지 안 좋은 배추인지 보기 네. 위해서 네. 잘랐어요. 그래서 뭘 보고 샀는데? 어, 파랗고 노랗고 이래서 이게 좋은 거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파랗고 노래서 좋은 게 아니라 네. 물론 이제 푸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배추가 이렇게 잘라봤을 때 꼬이지 않고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아, 살짝 덜 열고 된 거. 아. 그게 김치를 해놓으면 하얗거리고 맛있고요. 잎을 네. 어, 여기서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꽉 잡으잖아요. 그럼 네. 지금 물이 안 생겼잖아요. 손바닥에만 네. 물이 묻을 정도잖아요. 주르륵 흐르거나 네. 그러면은 수분이 많으면 김치를 해놓으면 맛이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줄거리를 뜯어서 네. 이거 먹어봐야 돼요. 제가 먹어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네. 이렇게 먹어보면 네. 아, 잘 샀네. 뒤끝에 살짝만 달짝지근해야지 물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달짝지근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 물러요. 그래서 아주 잘 골라서 그 다음에 무! 네. 어유 이 무 어디서 샀어? 이거 조선무라고 했어요. 어유 맞아요. 잘 샀네. 이렇게 아.
똥실똥실한 게 진짜 그래서 잘 굴른 거죠? 예, 예. 잘 제가 좀 성공한 새우. 이거 새우. 예. 이거 생새우. 생새우. 아우, 네. 잘 샀네. 이게 많이 샀네. 아유, 그리고 새우 이거 파는 할머니가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산낙지. 네. 낙지. 낙지. 아, 네. 이게 세발낙지는 아니고. 세발낙지. 일부러 큰 거 샀는데요? 큰 거, 큰 거 좋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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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면 네. 또 징그럽고. 아, 원래 요 정도 크기가 딱 단맛이 좋은 거예요. 아, 근데 김치에 넣는다니까 다들 으악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안 넣어보면. 우리 김치가 그 옛날에 궁중에서부터 이렇게 쌈김치, 고급 김치들이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물류를 넉넉하게 넣어서 해먹던 김치를 백년 김치를 만들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오늘 백년 김치를 만든다. 네. 자, 이거부터 절일까요? 네. 절일까요? 김치 당기기는 배추 절이기로 시작되죠. 이 소금은 또 어떤 소금을 또 써야지 될까요? 천일염. 천일염. 김치를 담글 때 네. 가장 중요하면 원재료 중에서도 소금이 정말 50% 차지합니다. 아, 소금. 소금을 잘못 넣어서 잘못 절여놓으면 그해 김치는 다 버려요. 아, 그래서 예. 천일염인데 이게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천일염이에요? 약간 짙은 우윳빛이 나면서 그죠? 그리고 이게 입자가 고르죠? 네. 그리고 이게 뽀송뽀송해요. 뽀송뽀송. 손으로 그럼, 만져서 네. 근데 이게 실상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번쩍번쩍한 데든가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반짝반짝한 데든가 네. 네.